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안녕, 기초문법 친구들, 써머 선생님이에요.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벌써 9월이 되었어요. 9월에는 접속사와 동사를 마스터해볼 건데요. 우리 데이원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먼저 동사를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총두 가지 영상으로 나눌 거고요. 친구들이 영상 시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에 선생님이 미션지를 줄 건데 그것을 단어 써서 카톡으로 보내면 되고요. 우리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동사의 정의. 그럼 동사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동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 이제 우리 문법 개념을 알았으면은 문장에 적용해야겠죠? 세 번째는 문장에 적용되는 동사 규칙.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동영상 학습 목표는 동사의 정의를 알기, 두 번째 동사가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파악하기, 세 번째 문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1번. 동사의 정의. 그럼 동사란 무엇인가? 알아볼 건데, 자, 동사는 주어와 짝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주어와 동사는 같이 다녀요. 그래서 주어의 행동, 움직임을 설명하고요. 상태라는 것은 주어의 성격, 외모, 감정, 직업 같은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동사란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주어의 행동, 움직임이나 혹은 상태를 설명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2번으로 넘어가서 동사의 종류를 살펴볼 건데,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친구들이 외우기 아주 쉬울 거예요. 모두 다 알고 있는 비동사.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비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설명할까요? 상태를 설명할까요? 50% 확률에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 맞았어요. 비동사는 상태를 설명해요. 비동사의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어디어디에 있다. 예문으로 살펴보면은 I am a pilot. 나는 파일럿. 동사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파일럿이다. 두 번째,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we, 우리는 행복. 문장을 끝내려면 하다. 세 번째, there is, 무엇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tiger, 호랑이가 있다. 그래서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뜻은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무엇무엇이 있다. 자, 비동사는 세 가지만 있는 것에 반해서 일반 동사는 아주 떼거지로 있어요. 몇만 개가 있는데 일반 동사라는 것은 주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일반 동사니까 몇만 가지가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speak 행동이니까 일반 동사고 멈췄어요. stop도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예문으로 살펴보겠는데, 자, 보이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I interview them on various topics. 자, 이 문장에서 일반 동사는 무엇이죠? Interview. 맞아요. 뜻은 인터뷰하다. 행동이죠. 주어의 행동을 설명.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시작! I visit many places day and night. 자, 이곳에서 동사는 네, Visit. 잘했어요. 이렇게 주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일반 동사. 자, 우리 3번 볼 거예요. 그럼 이 동사가 어떻게 문장에 적용이 되느냐? 자, 첫 번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자, 여기 틀린 문장을 적었는데 We I have a lot of homework. 자, 이 문장에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I have요. 맞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의 주어의 동사는 하나예요. 자, 하나의 주어를 동사 둘이서 나눠 가지면 싸움이 나요. 동사는 아주 집착이 강하고 주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어 하나에 비동사도 써버리고 막 일반 동사 여러 개 써버리면은 그 문장은 파탄이 나는 문장이. 그래서 하나의 주어에 동사는 하나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려면은 우리는 많은 홈워크 있어요니까 가지고 있다 have만 남기고 are은 지워야 되죠? 자, 마지막 규칙인데 3인칭 단수 주어. 우리 기초문법 친구들은 선생님이 3인칭 단수 주어 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바로 he, she, it. 잘했어요. 3인칭 단수 주어가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지금 일어나거나 반복적인 습관, 규칙과 같이 쓰였을 때는 동사 끝에 대부분 s를 붙여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보면 방금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럼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 동사 규칙은 선생님이 워크시트로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 끝에 s를 붙인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미션 줄게요. 자, 건우는 수박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고요. 은진이는 망고, 현중이는 포도를 보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동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근데 100% 선생님이 대답 못 하실 거예요. 네. 질문 앞에 놔서 하나요? 긴장. 이거 선생님이 대답 못 하시면 애들이 숙제로 할까요? 아, 좋아요. 근데 애들도 못 맞힐 거예요. 자, 질문. 아까 선생님이 일반 동사는 몇만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몇만 개인가요? 그쵸? 맞아요. 일반 동사는 몇만 가지가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 동사는 정말 수만 가지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이거 맞추면 원장님 상품 주나요? 상품... 근데 답하기는 어떻게 하죠? 원장님이 하나하나 몇 명 있으니까 다 찾아서. 또 질문 있어요.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면 그 몇만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 다 구분을 해야 되나요? 아, 그것이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 단어가 동사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배워가고 있는 거죠.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동사는 주어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했죠.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고 그것이 행동을 나타낸다면 동사가 되겠죠.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저 현준이 빙의할게요. 네. 그러면 결국에 그 단어는 다 외워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어를 잘 외우려면 문장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단어를 많이 외울 수 있어요. 네. 네. 질문이 없습니다. 5초 쉬고 갈게요. 5, 4, 3, 2, 1. I've always been.